안녕하세요, 보디보디 시청자 여러분, 문관영. 김미성 트레이너입니다. 네, 오늘은 이 밴드를 이용해서 등 전체적인 라인을 잡는 운동을 배워보실 건데요.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자, 밴드 가운데를 골반 넓이 정도로만 넓히고 밟고 서세요. 그리고 맨 끝에 양손에 밴드를 감아서 잡으시면 되세요. 자, 허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랫배 항상 힘을 주시고요. 가슴을 쭉핀 상태에서 긴장감 유지해 주세요. 그리고 후 내쉼과 동시에 팔꿈치를 뒤로 쭉 당겨 주세요. 자, 이때 날개뼈와 척추 쪽으로 모이는 듯한 느낌으로, 그리고 다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가세요.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밴드의 탄성을 근육으로 이기셔야 돼요. 자, 다시 숨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위로 다시 들이마시면서 제자리. 시작. 선생님 해보시겠어요? 자, 그쵸? 자, 골반 넓이 정도로 다리를 넓히고, 네, 손을 밴드 선 치시고요. 아랫배는 항상 허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해 주세요.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살짝 상체 들어 주시고요. 자, 가슴을 펴시면서 팔꿈치를 뒤로 쭉 당겨 주세요. 정지. 자, 날개뼈가 척추 쪽으로 모이도록. 자, 천천히 이 탄성을 이기면서 제자리 가보세요. 숨 들이마시고 다시 후 내쉬면서 다시 숨 크게 들이마시고요. 네, 집에 이런 밴드가 없으실 경우에는요, 조금 탄성이 있는 스타킹을 이용하시면 좋으세요. 자, 선생님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? 후 다시 숨 크게 들이마시면서. 자, 벌써 떨리기 시작하시죠? 등 근육에 자극이 많이 와요. 네,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 밴드 하나로 예쁜 등 라인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.